오라 유튜브 저는 미쿡 아제촨입니다. 오늘은 6월 5일 일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만관부 많은 것이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러면은 미국 코로나 그나저나 제가 어제 이 저녁에 오늘 새벽이라고 해야 되나? 좀 전이죠. 좀 전에 한 12시쯤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12시쯤 어제 새벽이라고도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어제 새벽이라기보다 이제 몇 시간 전입니다. 오늘 12시에 제 동생이 보스턴에서 여기 LA로 놀러 왔거든요. 전가족이 이렇게 놀러 왔는데 저희 부모님이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에 지금 놀러 오셔가지고 제 친동생이 보스턴에 있는데 이제 보스턴에서 놀러 왔습니다. 저희 부모님 오셨을 때 다 같이 보자고 해가지고 이렇게 놀러 오면서 제가 오늘 지금 라이드를 갔다 오면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또 좀 피곤해서 이제 또 자려고 했는데 또 내일 제 동생이 디즈니랜드를 여기 LA 온 김에 디즈니랜드를 이제 가려고 해가지고 내일 또 아침에 또 바쁠 것 같아가지고 잠을 자지 못하고 지금 신나게 또 뉴스를 봤습니다. 뉴스를 보고 이렇게 또 뉴스를 먼저 해보려고 여기 이렇게 또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재미나게 영상을 찍고 있네요. 그러면은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 상황부터 먼저 보자고요. 어제 토요일이지 않습니까? 역시나 또 토요일이다 보니까 그래도 또 어느 정도 좀 적은 수치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가 나오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 주말 치고는 조금 많이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제 단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4만 6천 명이 나왔고요. 4만 6천 명이면은 주말 치고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100여 명 정도가 나왔네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도 수는 요즘 들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높은 수치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 해가지고 실내 안에 들어가실 때는 마스크 착용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도 웬만하면은 접종 업투데이트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8,650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환자의 총수는 103만 3천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CDC에서 이렇게 통계치를 계속 내보고 있고 그리고 조사를 해보고 있는데 이 롱 코비드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려가지고 이제 후유증이 굉장히 오래도록 지속이 되는 후유증이라기보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굉장히 또 오랫동안 이렇게 지속이 되는 이 롱 코비드를 갖게 돼가지고 심하다고 하면은 사망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런 의심되는 관련 사 사례가 한 120건 정도가 이렇게 또 확인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롱 코비드에 안 걸리려면은 웬만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는 게 좋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한다고 하면은 사망률도 훨씬 더 낮아지고 중증으로 빠지는 것도 훨씬 낮아지고 이렇게 롱 코비드로 가는 것도 낮아지기 때문에 백신 접종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스크 착용 웬만해서는 실내 안에서 착용하는 게 좋지 않나. 아직까지는 계속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인 것 같아요. 뭐 전혀 끝나지 않았고요. 아마도 내년까지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퍼지고 있는 지역을 본다고 하면은 이런 지역들은 좀 지저분한 지역이다 라는 그런 통계치가 나왔다 라는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조금 하일리 컨타미네이티드 된 그러니까 좀 오염도가 좀 심한 곳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훨씬 더 많이 퍼진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청결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훨씬 더 많이 퍼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손 잘 씻으시고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그러고 다니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는 이렇게 조금 보고 오늘은 또 주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제가 또 피곤해가지고 빨리 뉴스를 조금 하면서 오늘 아마 끝날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간에 러시아하고 유크레인 이 전쟁 상황도 한번 보자고요. 지금 전쟁이 일어난 지 102일째가 지나고 있습니다. 전쟁은 계속해가지고 장기전으로 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러시아하고 유크라인 전쟁 상황 중에 가장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는 바로 키이우입니다. 키이우에
야, 이거 한동안 평화롭지 않았습니까? 키우가.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대사관도 키우에서 다시 문 열고, 네, 그랬는데, 이 키우에 다시 폭탄이 떨어졌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얼마 전이라고 합니다. 이한 새벽쯤이라고 하는데, 그때쯤에 키우에 러시아 군이 발사를 한 로켓이 떨어져가지고 군사시설이랑 민간인 시설들이 이렇게 파괴가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사망자는 없었다고 합니다. 사망자는 없었고, 한 명만 부상을 당해가지고 병원에 이송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러면서 40일 만에 다시 키우는 요동쳤다. 네, 이렇게 평화가 다시 깨졌다. 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함께 올라오고 있습니다. 40일 동안에는 키우에서는 계속 이렇게 좀 평화로웠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전쟁이 이제 조금 끝난 것 같은 그런 분위기도 있었다고 하는데, 뭐 당연히 안 끝났지만 그래도 키우에서는 어느 정도 좀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러시아를 본다고 하면은 처음에 이 키우를 점령을 하려고 어마무시하게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키우를 결국에는 점령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점령을 하지 못하고 모두 퇴각을 했잖아요. 네, 퇴각을 한 뒤에 이제 키우에서는 어느 정도 좀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러시아 쪽에서는 이번에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키우 아직 우리가 잘 노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미사일을 이제 키우에 완전히 이렇게 딱몇 발을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새벽에 엄청나게 큰 소리가 들리면서 건물들이 이제 파괴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세베로도네츠크 있지 않습니까? 이 세베로도네츠크는 최근 들어가지고 가장 이 격전지입니다. 전투가 가장 많이 벌어지는 곳인데, 이곳에서 러시아 군인들이 어마무시하게 공격을 하게 되면서 이 세베로도네츠크를 이제 조만간 점령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왔었는데, 그런데도 오늘 뉴스를 보니까 유크레인군이 이 세베로도네츠크를 반격을 또 어마무시하게 해대면서 이 세베로도네츠크의 20% 정도를 되찾았다. 라는 그런 뉴스가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세베로도네츠크를 본다고 하면은 뺏고 빼앗기고를 계속 반복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면서 엄청나게 서로 지치고 있다고 하네요. 지치고 있으면서 또 사람들도 또 많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부상을 당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전쟁 상황이 이곳에서 가장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이 유크레인군이 이 세베로도네츠크의 어느 정도 일부를 탈환을 했다고 하니까, 정말 또 이런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고요. 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전쟁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시작한 이 전쟁 때문에 전 세계 닭고기 가격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니, 왜 전쟁이 났는데 왜 갑자기 닭고기 가격이 오르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닭고기를 키우기 위해서는 또 사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사료를 만드는데, 러시아가 시작한 이 전쟁 때문에 사료 가격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닭고기 가격도 덩달아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닭고기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고요. 아, 이 러시아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러시아가 이렇게 전쟁을 시작을 하게 되면서 전 세계에서 식량난을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식량난을 겪고 있다 보니까 가장 심각하게 타격을 입은 것은 바로 아프리카라고 합니다. 아프리카. 아프리카에서는 이 돈이 또 조금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식량난 때문에 어마무시하게 많은 이 아프리카 난민들이 유럽 쪽으로 지금 물밀듯 쏟아들어 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엄청나게 지금 아프리카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 식량이 없으니까, 이 아프리카에 그대로 있다가는 이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지금 유럽으로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불법으로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모두 러시아 책임입니다. 러시아.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전 세계가 난리입니다. 난리.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유엔에서 이렇게 통계치를 보니까 지금 이 소말리아가 또 난리라고 합니다. 러시아가 일으킨 이 전쟁 때문에, 식량난 때문에 이 소말리아에서도 지금 기아 문제로 굉장히 심각하다.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소와 기아가 지금 경고 수준까지 올라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러시아가 이렇게 유크레인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효과를 지금 나쁜 쪽으로 이렇게 효과를 내고 있네요. 네, 1차적, 2차적, 3차적 엄청난 피해를 전 세계적으로 입히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제발 러시아 빨리 전쟁 좀 끝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러시아는 진짜 폭삭망해합니다. 폭삭망해가지고 절대로 다시는 이런 전쟁 일으킬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전쟁 뉴스는 이만 보기로 하고 또 다른 뉴스도 한번 또 보자고요. 네. 또 미국 뉴스인데, 아, 미국 뉴스 이제는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아, 이 총격 난사 사건은 이제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게 되네요. 어제 또 버지니아에 있는 어느 한 대학교 졸업 파티에서 총격 난사 사건이 벌어졌었다고 합니다. 예, 이 졸업식 파티에서는 50명에서 100명이 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젊은이들이죠. 예, 대학교 이제 졸업 파티였기 때문에 굉장히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파티를 하는데 여기서 총격 난사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8명이나 사상자가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예, 뭐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단 한 명만 사망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7명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미국은 이런 총격 난사 사건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미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두 번째의 또 미국의 심각한 뉴스 중에 하나는 또 총격 사건입니다. 또 총격 사건. 이번에는 총격 난사 사건은 아닌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50대 용의자라고 해요. 범인인데 이 50대 용의자가 자신한테 이렇게 판결을 내린 판사한테 앙심을 품고 이 판사 집에 찾아가가지고 이 판사가 퇴직한 판사라고 해요. 이 판사 집에 찾아가가지고 이 판사를 의자에다가 손발을 묶고 사살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총으로. 와, 진짜 끔찍합니다. 끔찍해요. 판결을 내렸는데 그 판결에 앙심을 품고 쫓아와가지고 사살을 했다고 합니다. 야, 진짜 미국은 진짜 살벌합니다. 역시나 총이 이렇게 많이 퍼진 곳이다 보니까 이렇게 살벌한 일들이 뭐 매일같이 일어나는 것 같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이번에도 또 총기 난사 사건이 연관된 건데 뉴욕 버팔로에서 이 백인 우월주의 소년이 총기 난사 사건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이때 이 슈퍼마켓 안에 있었던 이제 사람이 911에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911에 전화를 해가지고 조그만 목소리로, 왜냐하면은 밖에 범인이 있기 때문에 조그만 목소리로 얘기를 했다고 해요. 여기 총격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저희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조그만 목소리로 얘기를 했는데 이 911 상담원 있지 않습니까? 이 상담원이 아 이것도 장난 전화인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속삭이냐고 하면서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요번에 이 상담원을 파이어 했다, 해고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당연히 911 상담원은 제대로 컬에 대해 가지고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파이어 돼야 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이 LA 엔시노에 있는 어느 한 병원에서 칼부림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칼부림을 했었던 이 용의자의 아이디가 그러니까 신원이 밝혀졌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35세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름이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이름이에요. 뭐 동양 사람 이름 같지는 않고 굉장히 어려운 이름의 35세 남성인 것 같습니다. 이 남성이 칼부림을 부려가지고 다행히도 이렇게 칼을 찔렀다고는 하는데 간호사 2명 이제 의사 1명 해가지고 이렇게 3명을 찔렀는데 아무도 사망을 하지 않고 부상만 당한 채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non-life threatening 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생명에는 위독하지 않으니까 정말 다행이기는 하지만 뭐 어쨌든 간에 사람을 칼로 찌르려고 한 것은 죽이려고 했었던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이 남성 이 35살 남성은 지금 붙잡혀 가지고 보석금 300만 달러가 책정이 된 채 이제 재판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아마도 살인을 하려고 했었던 이 사건에 대한 죄를 물을 것이라고 하네요. 아마도 종신형 받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이제 좀 전에 들어온 뉴스인데 이 방글라데시 있지 않습니까? 이 방글라데시에 있는
컨테이너 저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컨테이너 저장소에서 큰 불이 났다고요. 네, 큰 불이 났는데 이렇게 불이 나면서 여러 번 폭발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 번 폭발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또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더라고요. 34명이나 사망을 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자그마치 3시간 동안이나 이 컨테이너 저장소에서 불이 탔다고 합니다. 네, 불이 타면서 34명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300여 명이나 부상을 당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와,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사망을 했는지 좀 이해가 가지 않는데 뭐 어쨌든 간에 이 컨테이너 저장소에서 네, 34명이나 사망을 했는데 그런데 그 중에 5명은 또 소방관이라고 합니다. 소방관. 소방대원들이 이렇게 불을 끄다가 사망을 했다고 해요. 5명이나. 아,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마음이 좀 씁쓸하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좀 전에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이 사고에 대해 가지고 계속 수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불이 좀 전에 한 3시간 만에 꺼졌다고 해요. 3시간 만에 꺼져가지고 지금 계속 사고를 수습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이 불이 굉장히 크게 난 것에 대해 가지고 사망자가 더 나올 것으로 본다고 하네요. 와, 34명이나 사망을 했는데 사망자가 더 나올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북한에 대한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북한은 또 도발을 했다고 합니다. 도발을 하면서 이 동해에다가 8발이나 이번에는 미사일을 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굉장히 지금 도발을 음암무시하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가지고 한미 동맹이 강해지고 있으니까 북한에서는 미사일을 계속 쏘네요. 계속 쏴. 엄청나게 지금 쏘고 있네요. 그러면서 또 필리핀에 대한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필리핀에서 화산이 폭발을 했다고 합니다. 화산이 폭발을 하면서 연기 기둥이 1km까지 쏘사 올랐다고 해요. 네, 굉장히 큰 화산이 폭발이 지금 필리핀에서 났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우리들은 직원이 너무 많다. 과잉으로 지금 직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감원을 10% 할 것이다. 예, 그리고 신규 채용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자마자 네, 어제 테슬라 주식 9.2% 정도 폭락을 했습니다. 네, 9.2% 정도 폭락을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또 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말을 또 번복을 했다고 하네요. 번복을 하면서 테슬라는 감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앞으로 12개월 동안 직원을 계속 더 늘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또 말을 번복을 했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저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데 좀 괴짜인 면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자동차 회사를 지금 본다고 하면은 포드 있지 않습니까? 포드는 계속해가지고 이 전기차를 생산을 하고 네, 그리고 이 전기차 개발을 계속 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6,000명 정도 더 네, 직원을 뽑는다고 말을 했거든요. 네, 그에 반해가지고 테슬라는 뭐 감원을 한다느니 10% 정도 감원을 한다고 하면은 대략 한 10,000명 정도를 자른다는 그런 얘기였거든요. 예, 뭐 10,000명 정도를 자른다느니 신규 채용을 안 한다느니 뭐 그런 소리를 해야 되니까 주식이 또 굉장히 많이 내려갔었는데 그런데 또 주식이 너무 많이 내려가서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테슬라가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지금 말을 이렇게 번복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또 말을 또 번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중국 주식들 있지 않습니까? 예, 중국 주식들이 지금은 바닥을 찍은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반등을 예,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반등을 보여주면서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에다가 다시 투자를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일요일날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가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예.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예,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Since I'm on